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걱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주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길이가 조금 기네요. 적당히 잘라내겠습니다. 왠지 이런 직각자를 사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톱날이 생각보다 날카롭네요. 사용하는 이의 손이 아프지 않게 모서리도 둥글게 깎아내겠습니다. 보통 주걱 같은 조리 도구는 긁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칠이 벗겨질 염려가 있어서 잘 안 만드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집에서 쓸 건데 벗겨지면 또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리해서 쓰는 게 오칠의 최대 장점이고요. 생칠을 발라주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전 영상과 비슷합니다. 옷을 바르고, 갈아내고, 닦아내고, 광내고. 570에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지루하지만 매일 꾸준히 착실하게 진행해 가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7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잘 말랐나 확인합니다.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잘 마른 옷은 옷이 안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옷은 마르기 전에 액체 상태에서는 발냄새와 같은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일단 마르면 그 어떠한 냄새도 맛도 나지 않아요. 혹시 57 공예품을 구입하실 때 화학도료 냄새가 난다거나 제품 설명란에 냄새가 심할 경우 상온에서 2-3일 방치해주세요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일단 구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진짜 옷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옷이 잘 말랐나 확인합니다. 흠잡을 곳 없이 잘 말랐네요. 오늘은 표면을 갈아내겠습니다. 600번 사포를 사용하고요. 물사포질입니다. 다 갈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생칠을 바르고 닦아내겠습니다. 오늘은 주걱에 포인트를 좀 줄 건데요. 지우개의 낙엽을 양각으로 파서 주걱에 찍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지우개 도장이 생각이 나네요. 지우개를 4등분하고요. 단풍, 두 갈래 나뭇잎, 은행, 벌레 먹은 낙엽 이렇게 4개가 컨셉입니다. 클램프를 준비합니다. 사실 이 나무 토막의 뒷면에는 클램프를 결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57 작품은 표면이 딱딱하고 곡면이 많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무 도장보다는 고무로 만든 도장이 유용합니다. 곡면에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거든요. 시험 삼아 찍어보니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세 곳을 고르겠습니다. 단풍은 빨강, 두 갈래 나뭇잎은 녹색, 은행은 노랑, 벌레 먹은 낙엽은 파란색으로 골랐습니다. 각각의 세 곳을 도장에 발라 주걱에 찍어주겠습니다. 도장 찍은 게 잘 말랐나 확인합니다. 색상도 탁해지고 쭈글쭈글 울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표면을 갈아내어 탁해진 색상을 밝게 하고 쭈구리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을 그려 원래 의도했던 낙엽으로 반드시 되돌려 넣겠습니다. 살살한다고 했는데 색이 조금 갈려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윤곽선을 그릴 검정칠을 준비합니다. 이건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팔레트 같은 건데 여기에 검정칠을 덜어 넣습니다. 그리고 57 그림 전용 붓을 사용합니다.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윤곽이 들어가니 뭔가 분위기가 있네요. 낙엽만 있으면 뭔가 허전하니 주위에 바퀴벌레 똥 아니 잡티 같은 것을 그려줍니다. 한결 나아졌네요. 완성했습니다. 잘 말랐네요. 귀여운 주걱이 만들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보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식사하고 가세요.